나만 secret. The lover. The lover. 나만은 secret lover. 비밀의 비밀적인 여인. 어땠어? 뭐 진짜 깐느는 나도 안 가봤는데 너무 너무 그냥 뭐 카메라도 뭐 운사방이 있고 마음이 설렜던 것 같은데. 뭐 뻔한 얘기지만 일단 너무 영광의 자리였는데 그거보다는 너무 정신 없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. 왜냐면 공식적인 스케줄이 많으니까 정말 레드카펫 밟는 순간이 한숨 돌릴 수 있는 느낌이야. 그 정도 막 바빴었거든. 그런데 이 와중 바쁜데 좋으니까 또 퀄리티가. 그치. 뭐 호텔도 좋고 뭐 음식도 좋고. 특히 보면 첫 영화가 한국 영화가 아니고 또 러시아 감독과 함께하는 되게 이국적인 캐릭터를 할 수 있는 것도 솔직히 태우 씨니까 할 수 있었잖아. 일을 시작한 이유가 어떤 차별성인가 지역 성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시작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그치. 순수하게 연기를 좋아해서 그랬었던 거고 아 내가 원했던 기분이 이거였었구나. 단지 연기가 운동이라는 기술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더 다양하니까 아 내가 원했던 건 원래 이거였었구나. Recognition and 뭐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. 환호해주고 또 신기한 게 독일이란 나라가 막 유럽이니까 멋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잖아. 큰 도시는 아니었지. 그치? 본인이 그러면 생각했을 때 본인은 그 자연 속에 자라는 어떠한 재료라고 생각해? 이센셜한 그런 재료, 좋은 소금, 맛있는 흰 밥 그냥 밑밥, 그냥 잘 만들어진 밥. 뭐든지 흡수할 수 있다. 그거보다는 어디 어떤 음식이랑 같이 붙어도 잘 어울리는. 본인이 이제 배우로서 어떤 좋은 작품을 하더라도 또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오랜 기다림이 있는 거잖아. 그 영화 개봉이 돼야 되고 또. 근데 인생은 똑같은 거 같아 배우한테는. 기다리는 시간은 한 90%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한 10%인데 그게 힘든 거지. 내가 만약에 이 과정과 이 직업 자체를 그냥 그것 자체를 즐기지 않았었다면 힘들었을 거야.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배우가 멋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. 그 결과가 돼봤자 한번 뭐 레카펫을 한번 밟았다라는 건데 그 결과를 보고 배우 되는 건 아니잖아 배우가. 이번 그 영화 찍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인식한 태우 씨의 캐릭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?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. 대중적으로. 대중적으로는 뭐 그 전에는 어차피 무명이었었으니까 그런 뭐 그런 선입견이 없었었던 것 같아. 근데 확실히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. 이 사람의 생각을 조금 존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. 그게 고마운 거지. 그냥 꾸준히 해왔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나의 생각을 존중 해준다는 게 너무 큰 거지 나한테. 드라마 찍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럼 어떤 캐릭터야? 캐릭터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. 아 괜찮은데? 아니 몸이 좀 커진 거 보니까 좀 이렇게 무서운 역할하는 거 같아가지고 악역이긴 하지만 아, 그래? 나중에 좀 반전 있는 악역이고. 아 그래?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교포로서 또 외국에서 봤을 때는 한국 배우가 이렇게 좀 국제적일 수 있어? 라는 게 신선할 수도 있잖아. 출신은 교포 출신이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가지 문화 요소들이 나한테 배어 있잖아. 내 감정을 그냥 진지하게 표현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 왜냐면 언어, 문화 그 안에 나오는 뭐 마음과 제스처들이 좀 문화적으로 틀릴 순 있겠지만 다를 순 있겠지만 감정적인 에센셜한 거는 내가 나한테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그게 또 전달이 되는 거 같아. 진지한 게 통한다는 게 나의 믿음이거든. 맞아.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. 태우 씨는 늘 진지했지, 늘. 나는 항상 진지했지. 전부 군산에서 올라온 플랫이고요. 보시면 가슴살 요리고 닭 전체를 삶는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. 감사합니다. 되게 여름여름하다 컬러가. 맛있겠다. 개봉은 언제예요, 레토는? 아 올해 하반기에 개봉 날짜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 근데 겨울 정도 될 것 같긴 해. 일단은 그냥 창작의 자유에 관한 얘기인데 물론 소재는 빅토르 체지만 그 에센스는 그냥 청춘 얘기야. 청춘. 그때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왜 음악을 만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시절 그리고 로맨틱한 시절이었었던 것 같아. 우리의 이 짧았지만 소중한 시간을 썸업하자면 유태우 씨라는 배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근본을 중요시하고
되게 진실적인 그런 자세로서 뭐든지 다가간다면 인생은 쟁취할 수 있다. 뭐 이런 건가? 썸업 잘해줬어. 아, 썸 잘해줬어? 딱 좋았어. 오케이. 앞으로 많은 더 기대하고 또 많은 한국 배우, 외국 배우들하고도 많은 활약하면서 더 좋은 한국의 배우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. 고마워. 짠! 치얼스.